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쇼츠에서 드라이버 쉽게 치는 방법 핵심 타격 구간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기했죠? 여기에서 정상적인 우리가 배웠던 그런 어드레스가 아니라 오른 팔꿈치 붙이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도 붙이고 이에 따라 왼 겨드랑이도 붙이고 그 상태에서 클럽 잡고 딱 공에다 갖다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큰 스윙이 아니라 오른손을 뒤로 젖혀서 젖히고 이런 식으로 히팅을 하는 정말 컴팩트한 스윙의 형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스윙은 제가 수년 전에 제 채널에서 연재를 했던 옥스윙, 이병옥에서 딴 옥스윙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스윙은요, 하나의 스윙 모델이라기보다는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 골퍼를 위해서 정말 제가 고민해서 착안해낸 스윙 방식입니다. 짠! 지금 레슨 현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어떤 레슨을 받고 계시냐면 프로와 같은 셋업, 그리고 프로와 같은 테이크백, 코킹, 몸통 회전, 다운스윙, 여기에서 지면, 발력, 뭐 트랜지션, 뭐 정말 어려운 용어부터 해서 큰 동작을 배워나가고 있는데 이 큰 동작은요,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동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수 지망생이고 매일 5시간 이상씩 골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배우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이것만 하루에 1000개씩만 하면 저절로 나중에는 스윙이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니어 선수들처럼 정말 부드럽게 보이는 스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 골퍼이고 취미 골퍼입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정확한 스윙 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장 쉽게 배우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걸음마를 뗀 아이일 수도 있고 이제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아리는 밥을 먹으면 안 되나요? 먹어야 됩니다. 플레이를 해야죠. 그러면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아, 다소 아직 깃털이 덜 나고 아직 성장이 덜 되었더라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알면서 성장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가 생활 골프와 취미 골프를 추구하는 교습가로서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러한 셋업에서 쭉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는 선수들이 가장 높은 곳, 가장 많이 공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도약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공을 세게 치는 구간. 그런데 그걸 한번 쪼개봤어요. 여기에서 정작 필요한 구간은 어디지? 아, 모두가 공통적으로 백스윙 모양은 다소 달라도 내려오면서 몸을 밀착시키면서 공을 히팅하는 구간은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반 골퍼들은 저 위에 가는 동작에서 내려오는 이 구간이 너무 어려우니 일단 공을 치게 만들어보자 해서 임팩트 때 이러한 모션 을 셋업으로 만들어 드린 거죠. 정상적인 셋업이 아니라 약간 틀어진 팔꿈치가 붙은 셋업, 약간 임팩트 모션하고 비슷한 셋업을 만든 상태에서 쭉 돌아 들어오는 상태에 옆구리 붙어서 히팅, 돌아오지 말고 옆구리 붙어서 히팅 이 부분만 뽑아내서 옆구리를 붙여놓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타격해서 가장 핵심 구간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쉽게 칠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아낸 게 바로 옥스윙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는 클럽 페이스의 움직임을 크게 만들지 않고 거의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와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멋진 드로우 샷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풀스윙을 하고 있는 그 노력 대비 오히려 평균 비거리가 더 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스윙의 형태는 여러분의 수준 이상의 스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골프는 공을 쳐서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내는 배달 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배달하는 거 이외에 배달을 하기 위한 준비 동작에 너무 큰 신경을 쓴 나머지 여러분의 골프를 즐겁게 즐기고 있지 못합니다. 멋진 자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능을 발휘한 상태에서 가장 공을 치기 쉬운 자세에서 오른손 쳐치고 친 상태에서 공을 보낼 수 있고 이 플레이를 토대로 해서 내가 점점 골프의 재미를 붙일 수 있을 때 제가 쇼츠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아, 이제는 공을 너무 잘 맞히게 됐어. 그럼 조금 벗어나 볼까? 내가 살고 있는 울타리에서 조금 벗어나 볼까? 그게 어떤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핵심 타격 구간 셋업에서 백스윙 때 팔꿈치가 붙는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팔꿈치를 조금 떼볼까? 라고 제가 한번 해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떼는 게 아니라 딱 붙인 상태에서 조금만 떼고 똑같이 히팅을 하게 되는 거죠. 오, 그랬더니 공도 잘 뜨고 히팅이 좀 더 강하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 라는 느낌을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스윙은 정말 무서운 스윙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핵심 타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충분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통적으로 보였던 이 모습에서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스윙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계속 붙이는 형태의 스윙을 고수하면서 몸통을 돌리고 히팅을 하겠다라는 골퍼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나는 붙인 상태를 약간 떼서 스윙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골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윙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이 핵심 타격 구간, 즉 옥스윙은 여러분에게 골프를 즐기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레슨입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